자, 김광석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했지만. 운행의 시작은 운행자 노선 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노선 번호 미입 역시 과다 요금이 발생하거나 버스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4대 3회 앞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대전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말 TV의 차차차입니다. 영화 슈퍼맨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죠. 정말 재밌는 영화였잖아요. 저도 뭐 어렸을 때 7살 때만 슈퍼맨 1을 그 슈퍼맨 시리즈로 잘 알려진 미국의 영화배우 배우로서 최고의 영웅으로 인식됐었죠.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이번 정류소는 김포마을 현대특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연평대교 이마트 앞입니다. 이야기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부인과 의료진이었는데요. 그들의 노력과 또 크리스토퍼 리브의 열정을 통해서 요금 2,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48,160원입니다. 배우로서 활동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작가로 영화 감독으로 더 큰 활동을 합니다. 사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크리스토퍼 리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을 잘해야겠다. 이번 정류소는 신안 인스티튜트.
하나 됩니다. 원일플로라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플라자 지안빌딩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성플라자 지안빌딩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도브리뉴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도브리뉴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주곡초 중도 신안 인시비 아파트입니다. 주곡초 중도 신안 인시비 아파트입니다. 노래를 시작합니다.